글쎄요, 뭐 끝까지 뭐 일단 선발 안우진 선수가 잘 던져고 뭐 승리를 못 챙기긴 했는데 일단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승리에 집념을 발휘한 그 선수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오늘 사실 경기 전에 수비 교체 타임에서 빨리 가져가실 것 같은 얘기가 들었었는데 안우진 선수 좀 길게 갔거든요.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안우진 선수가 뭐 초반에 보신 것처럼 이게 워낙 공이 강했고 그 뒤에 나오는 투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래도 안우진 선수가 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길게 최대한 길게 가자고 하는 그런 좀 판단에 서서 뭐 7회까지 버티기를 좀 바랬는데 김재환 선수의 호흡을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조상우 선수가 8회 등판에서 많이 던졌거든요. 내일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뭐 내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내일 게임에 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하고 조상우 선수 등판 여부는 일단 내일 컨디션 체크해서 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 느낌인데 좀 그래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오늘 초반에 뭐 저쪽 곽빈 선수의 뭐 구위에 좀 눌려서 좀 힘든 경기력을 했는데 그래도 중심 타선이나 하위 타선 골고루 잘 터져주는 바람에 그래도 뭐 저희가 후반에 좀 점수를 나는 그런 경기를 해가지고 일단 뭐 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서 내일도 좋은 공격력을 좀 기대하겠습니다. 우상 선수는 오래 버틴 만큼 불펜이 안 꼈거든요. 저쪽은 다 소모를 한 상황이고 좀 어떤 비교가 될까요? 글쎄요, 뭐 내일 일단 저희는 뭐 정찬환 선수가 선발 길게 가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우리 뭐 유키시 선수는 뭐 등록이 안 돼 있지만은 나머지 투수들 가지고 최대한 뭐 좋은 경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한 번도 KBO에서 와일드카드를 5위 팀이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.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내일 가고 싶습니다. 글쎄요, 뭐 그런 뭐 징크스나 뭐 기록은 깨지기 뭐 마련이니까는 일단 내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승패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고 승패는 좀 하늘에 맡기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맡기겠습니다. 뭐 나름대로도 우리 곽빈이가 잘 던져줬고 야수들도 뭐 했는데 사실 좀 보이지 않는 좀 중계프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뭐 지금 우리 승리조들이 좀 부담이 갔는지 뭐 전혀 뭐 자기 공을 못 던진 게 승부에서 맞더라도 승부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볼카운트가 몰리면서 계속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점수 준 게 오늘 패인이라고 봅니다. 왜 김강률 선수가 볼넷 두 개 주고 이제 위기 맞았을 때 혹시 교체 생각 안 하셨습니까? 마무리 투수인데 뭐. 예.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거보다는 경험이 더 없는 어린 선수들이라 그 정도는 김강률이가 마무리 해줬어야죠. 내일 선발 투수하고 내일 가고. 내일 김민규인데 내일도 뭐 마찬가지로 뭐 오늘도 총력전이지만 내일도 총력전인데 뭐 하여튼 선수들이 뭐 부담 갖지 말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뭐 좋은 결과 오는데 뭐 너무 잘 던지려고 뭐 하는 것 같고 야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괜찮은데 뭐 하여튼 내일 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총력전 해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1탄 후에 결승타 오늘 네.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승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가을 야구 같은 경기를 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이렇게 결승타를 쳐서 이기게 돼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김강률 선수가 좀 제구가 흔들린 모습이었어요. 네. 변화가 제구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타석 선택 궁금합니다. 근데 또 저한테는 초구부터 기가 막히게 변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앞전 세 타석 이제 좀 제가 타석에서 급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타석에서부터 찬스가 저한테 왔었는데 급하지 말고 좀 제 존 잘 지키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타석에 딱 포볼을 하나 얻고 또 9회에 찬스가 와서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좀 힘썼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2루 들어가서 엄청난 포효를 했습니다. 제가 네. 5년 지켜본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었어요? 일단 너무 기분 좋았고요. 사실 좀 상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칠 것 같았고 또 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았고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인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사실 끌려갈 뻔 했잖아요. 네. 앞서다가 동점당하고 그랬었는데 좀 선수단 분위기 내면 어땠어요? 더가에서 그래도 저희가 뒤지고 있진 않았고 그냥 계속 앞서다가 동점되고 앞서다 동점돼서 동점 됐을 때도 사실 막
크게 다운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내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끝까지 또 좋은 찬스가 왔고 좋은 결과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. 팬들도 네. 많이 찾아주셨고 네. 술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팬들이. 아. 좀 들어보니까 좀 어땠어요? 관중 환성 소리는 어땠어요? 너무 오랜만에 응원가를 또 불러주시고 사실 육성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분위기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었고 팬분들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야구장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 또한 너무 에너지가 넘쳤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기대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 저희가 승리를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꼭 승리를 해서 최초의 또 와일드카드 업셋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